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멋지고 편리한 도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 자연과 도심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담은 1박 2일 인천 여행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노천탕이 있었나요? 인천 첫 번째 여행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강화 성모도 미네랄 온천입니다. 아, 봄인데 좀 많이 춥다. 그러니까 좀 많이 춥네. 이거 이런데? 뜨거워. 많이 뜨거워? 견뎌. 어른들은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얘기해야 돼. 야, 난 어른이야. 견뎌. 지금 어쩌고 싶어. 여기가 상암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인데 칼슘, 칼륨, 마그네슘. 근데 이게 되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온천. 제가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꼈어? 방구 아니야. 이거 그거 공기방울. 방구 아니라고. 우리 아까 10시 여기 안에도 고 이 언니는 티아라 멤버 같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우리 저는요. 미안해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찰 성모도 보문사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중에 여기가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데 그만큼 기도를 되게 잘 이루어주는 사찰이라고 하더라고? 세속적인 것도 들어주시나? 여길 와봤었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소원을 빌었었거든? 엄청 크게 말고 살짝 여유롭게 벌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해가 제일 여유로웠어, 내 인생에서. 그러면 갱신하자. 아직 멀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른 느낌으로 할까요? 소원을 하나 빌어볼게요. 약속한 소원. 어떤 걸 비셨죠? 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한국관광공사 영상 제작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속적이면서도. 세속적이라뇨? 뭐 빌으셨나요? 저축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축이요? 매우 세속적인 소원인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아성찰을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독서, 뭐 운동,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세속의 모든 번뇌와 마귀를 써주는. 미안해. 근데 세속이 시키면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질 텐데. 안 돼. 5월에 강화도를 간다면 이 음식이 빠져선 안 되겠죠? 제철을 맞은 암꽃게입니다. 강화도 꽃게로 유명한데 특히 암꽃게가 유명하대요. 암꽃게 철이 5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꽃차있는 시즌이 시작이고요. 꽃게탕은 끓이면서 얘네가 살이 다 빠지는데 완전 살이 가득해요. 야무지게 파고드세요. 그럼요.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나요? 술이 덜 나왔네. 도둑 들었어. 도둑 봐봐. 닭도. 다음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신상 여행지 화계산 전망대입니다. 12,000원의 행복, 모노레일 왕복권을 끊고 봄바람에 산랑이는 화계정원 풍경을 감상하며 20분간 올라가는데요. 제가 누워있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완전 거의 누워있어요. 경사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놀이기구 타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화계정원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전망대가 나오거든요. 저기가 또 엄청 스릴이 넘치네. 와, 진짜 나 구속구증인데 큰일이네. 어떡해.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근데 내가 국내에서 스카이워크 되게 많이 다녀봤거든? 야, 근데 여기 좀 무섭다, 야. 왜냐면 유리가 너무 투명해. 우와. 밑에만 안 보면은 괜찮아. 야, 빨리 와.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승아야? 아, 그리고 이게 그 시간대별로 탑승 순서를 이렇게 부르거든? 그때 일바로 들어와야지 이 앞줄에 앉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 아까 화장실 간다고 우리 맨 꼴등으로 들어갔잖아. 항상 줄 제일 빨리 서서 이거 맨 앞줄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네. 다음 여행지는 화계정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대룡시장입니다.
여기가 6.25 때 우리나라 분단이 되면서 이쪽에 시향민이 많이 생겼대.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던 그 시장의 모습이 아직까지 약간 남아있는? 분위기만 봐도 약간 시간여행 온 느낌이거든. 아래 카라차 드시러 오세요. 와, 와, 이거 분위기. 드셔보시죠. 절대 터뜨리면 안 돼. 요 노른자를 먼저. 이거서 반숙이야? 응응. 고소 고소. 참고로 저희가 교동 이쪽 동네 들어올 때 군사 분계 지점이라고 하나? 북한이랑 너무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약간 삼엄한 느낌인데 시장 들어왔는데 너무 활기차요. 되게 나만 몰랐던 숨어있는 여행지 찾아온 느낌이야. 인천까지 와서 노을을 안 보면 진짜 큰 실수입니다. 실패 없는 노을 맛집 장화리 일몰 조망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천을 되게 자주 와봤는데 장화리 일몰 조망지가 약간 실패 없는 일몰 포인트여가지고 진짜 여기 핑크색 이게 딱 데크길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예뻐. 완전 그라데이션. 노을 명소에 제가 항상 찍는 사진이 있는데 자 뽀뽀 한번 해보세요. 기둘 움직이지 마. 여기 노을 참 맛있다. 아 여기 노을이 참 맛있어. 와 예쁘다. 예쁘죠? 예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면 혹시 뽀뽀하는 척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희 아까 이렇게 해 해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됐다 됐다. 어머, 어머, 미치겠다. 나 예쁘다. 이제까지 자연 여행지를 둘러봤다면 인천의 멋진 도심 여행지도 둘러봐야겠죠? 예술 작품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데미안 호스트랑 네. 그다음에 카우스, 제프 쿤스 유명한 파인아트 작가님들의 예술품을 무료로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그냥 와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 데미안 호스트라고 제가 대학생 때 진짜 제일 좋아하던 작가님 중에 한 명인데 동물에 관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중 하나인 골든 레전드 작품과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 QR 코드 할 수 있더라. 오 해설이 나오는 게. 오 박소준 씨가 큐레이팅 해주시네. 이럴 수가.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네 오빠. 어 나 이거 인스타에서 진짜 많이 봤어.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은 21세기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는 카우스 작품은 되게 키치하고 맞아 키치해. 그러니까 영화고 대중적으로 엄청 사랑받는 작품이니까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기분 이상해. 나 지금 전시회에 온 것 같아. 밖으로 나오면 건물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어. 한쪽이 이제 크롬하고 오른쪽이 원더박스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마치 그 우리 옷 구겨진 옷 이렇게 잡아당긴 것처럼 내가 건축물을 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이걸 보고 처음이었어. 되게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것도 봐봐. 옷 이렇게 들쳐놓은 것처럼. 두 번째로 만나볼 도심 여행지는 인천의 역사를 꾹꾹 눌러담은 계양로입니다. 계양로가 왜 계양로인지 알아? 문물을 딱 접하기 시작한 동네야. 오 비슷해. 우리나라가 개항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딱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있어. 인천.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양로, 계양장 일대가 되게 인터내셔널한 도시였단 말이야. 개항 이후에 이제 경술국치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잖아.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인천의 요 계양장도 일대를 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식 가옥들이 다 있구나. 그 이쪽 동네를 올 때면 1880년대 개항식이랑 일제강점기 시대랑 이 옆에 또 차이나타운이 바로 있거든? 그래서 약간 하는 줄길 그다음에 서양 문화가 약간 혼합돼서 한국 속의 세계.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뭔가 재밌어. 개항로를 걷다 보면 또 다른 세월을 지닌 골목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광복 이후에 일본인들이 돌아가면서 황책을 엄청 많이 내놓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가 일본인들 버리고 간 황책을 사고 파는 그런 골목이 형성되면서 그 헌책방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서도 47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벨 서점에 왔습니다. 아니 이 헌책방을 구경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시대별로 약간 유행했던 가치관이나 그게 요즘 서점에 그냥 일반 서점에 가면 잘 팔리지 않는 책들은 서가에 꽂힌다고 해서 꽂히는 책이 돼버리고 그 꽂히는 책도 오래돼 보면 창고로 결국 들어가게 되거든. 아무리 유명했던 책도 결국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날 수 있는 거. 와 또 이거를 내가 중학생 때 읽고 여행 작가의 꿈을 품었거든.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사가야겠습니다. 왜냐면 제 꿈을 심어준 책을 정말 오랜만에 안 팔거든요. 이 헌책방에는 좋은 게 똑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점에는 막 이제 굿즈도 팔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헌책방은 진짜 책덕구들이 많거든. 인천에서는 야경명소 두 곳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인천의 야경 대명사로 자리 잡은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보다 다이나믹하게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문보트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오 간다 간다. 너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 온 거 같냐? 엄마랑 같이 지금 놀러. 우리는 발 굴러야 되는데 이건 안 굴러도 돼서 좋다. 그치 편하지. 어. 야 이제 앞자리가 3화로 바뀌면 있잖아. 뭐 오리배 이런 거 체력 쓰는 거 이제 힘들어서 못해. 이런 거 이렇게 전동으로. 문보트는 30분 정도 탈 수 있고 문보트가 주말에 사람이 진짜 많아. 야 많을 것 같아. 야 근데 우리 말고 전부 다 커플이야. 진짜? 어. 아이고 여기 진짜 아파트가 다 좋다. 삐까번쩍하다. 삐까번쩍해. 야 여기 진짜 해외다.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안 가봄. 다음으로 추천하는 야경 명소는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를 촬영했던 청라우스 공원입니다. 여기가 다섯 개의 테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전통 공간으로 꾸며진 청라루. 청라루가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청라루가 경복궁의 경회루를 모티브로 만들었대. 아 근데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이 청라루는 엄청 전통적인데 저 건너편에 풍경은 완전 도시적이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걸어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찰칵 하나 둘 셋. 아,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더글로리 촬영지거든요. 바로 여기야 더글로리 촬영지. 혜정아, 이 사람이 네 남친이야? 똑같지? 자, 아니, 나 잘하지? 얼굴이 다르네. 아, 얼굴은 야, 얼굴은 매우 다르지? 어쨌든 이렇게 시간여행도 할 수 있고 자연도 볼 수 있고 또 도심여행도 할 수 있는 인천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여행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 1도 3피.